서문시장 가면 추리닝도 있고 납작만두 있고 그 벌칙 주세요. 네. 아, 아니 아니. 예, 하고 완전 대구시장 다 망가지네 오늘. 다 망가져. 권 권영진입니다. 영 영원한 대구의 일꾼으로 남도록 진 진짜 잘할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야스와 TV 속 예. 토크 20분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첫 초청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니, 저희가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저 시장님하고 작은 인연이 있는데요. 2004년에 그 유정 디자이너의 그 패션쇼에서 시장님과 그 대구 한의대 변창훈 총장님과 함께 저랑 세 명이서 그 모델. 아, 그렇죠. 내가 히로. 그때 파마도 하고 또 이 패션쇼에서도 나가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예. 그래서 좀 장안의 화제가 됐죠. 예. 또 저 저랑 또 범띠 띠동갑이시기도 하고 저희 그 권 씨 종친의 할아버지 분이십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나? 야, 이거 뭐 사전조사 같은 거. 예, 우리 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권영진 시장님 프로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1962년 안동 태생, 1980년 청구고 졸업, 86년 고려대 영문과 졸업, 99년에 정치학 박사, 2006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당선, 그리고 18대 총선, 2008년이죠. 서울 노원을 국회의원 당선, 2014년 대구시장 당선, 지난해 재선 성공. 꽤 화려하네. 누군지 모르지만. 아니, 제가 볼 때는 실패를 모르시는 어떤 그 성공의 아이콘 같은데 시장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좀 관운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뭐 운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근데 실패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제가 국회의원도 지금 두 번 떨어지고 한 번 된 거고요. 대구시장 나올 때도 뭐 아무도 나 대구시장 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무모한 도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도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대구 국회의원 될 때도 서울 노원을이라는 것은 당시 한나라당으로 보면은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네 발로 걸어가서 떨어지고 됐으니까 실패하지 않고 순탄하게 온 길은 아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던 인생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실패는 있지만 좌절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뭐 결례지만 좀 오늘 인터뷰에 좀 이렇게 짧고 임팩트 있는 답변 부탁드리고요. 네. 자, 본격적인 그 우리 야수와 미녀 TV 첫 방송입니다. 우리 시장님 와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토크 20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신문이 72년 지면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올해 들어 자체 방송 콘텐츠 야수와 미녀 TV 속 토크 20분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오늘 토크 20분 첫 대담 출연자로 권영진 대구시장님께서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에 출연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우리 매일신문사가 그동안 신문이란 지면을 가지고 대구 경북을 넘어서서 아주 우리 지방으로서는 대표적인 언론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방송까지 장악하려고 미녀와 야수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유 대구시장과 시민으로서는 땡큐입니다. 아, 예. 사실 그래서 그 첫 방송에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조금 미녀와 야수는 우리 매일신문 신문이 조금 무겁고 정중하고 이렇다면 좀 가볍고 재미있는 방송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예.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가끔 불러주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매일신문사도 온라인에서 방송도 자체 제작을 많이 하고 열심히 좋은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어제 사실은 뭐 좋은 뉴스가 하나 들렸는데요. 우리 대구 경북 지방으로 봐서는 사실은 뭐 많은 예산을 받은 건 아닙니다. 예타 면제 사업들이 여러 개가 발표가 됐는데 대구 입장에서는 산업선 철도 1조 1천억 원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의견을 잠시만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리 대구 산업선 철도는 단순한 그냥 SOC가 아니라 우리 서대구 KTX 역사에서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를 연결하는 34km입니다. 그리고 지하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면서 1호선과 2호선도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구의 전체 지하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서부 지역의 산업의 한 80%가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교통 접근성을 굉장히 높이는 결과적으로는 대구의 일자리, 대구의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그런 SOC 사업이 예타면제로 어제 결정을 해서 그건 대단한 기쁨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동안 이게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성 분석을 하면은 두 번이나 떨어졌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다행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걸 빨리 완공시켜서 정말 우리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가 대구의 신성장 거점이 되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나오고 부가가치가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빨리 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반길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예산 1조 1천억 원으로 또 좀 이렇게 대구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신다고 하시니까 큰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통합 신공항 이전, 구미 취수원 이전 등 대구에 큰 현안들이 많은데요. 네, 네, 네. 이 듣기만 해도 시장님 머리 아프실 것 같습니다. 머리 안 아파요. 네, 이를 헤쳐나갈 돌파구는 있으신가요? 우리 통합 신공항은 정말 우리 대구 경북이 앞으로 살아가려면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물류가 되는 제대로 된 공항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지금 공항을 갖기 위한 세계 도시 간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두고는 제대로 된 물류공항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옮겨가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 대구로 봐서는 이 국제공항이 민간공항만 있는 게 아니라 K2라는 군공항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최신이기 때문에 소음이 가장 많은 그런 F-15K 60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도 제한과 소음으로 우리 대구가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옮겨가서 제대로 된 공항도 만들고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그렇게 완전히 풀린 그러한 우리 대구 도심의 한 천만 평은 앞으로 아마 여기서 저는 수십조 원의 부가가치가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냥 이 단순히 뭐 다른 SOC 사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고 취소원 네. 이전은 그동안 이제 구미하고 우리가 물 문제 때문에 막 갈등하고 한 발짝도 못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입장에서는 구미 산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물에 상시적인 위협이 있으니까 구미 산단 위쪽에 있는 해평 지수장을 같이 쓰자 이런 요구였고 구미 입장에서는 야 이거 같이 쓰면은 구미에 물도 부족하고 또 수질도 나빠지니까 안 된다. 그럼 한번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보자. 이게 이 논의가 몇 년 동안 한 발짝도 못 나가다가 이제 작년에 전체적으로 다 합의를 보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은 우리가 물 문제 가지고 소모적으로 구미와 대구가 경북이 그래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구미도 살리고 대구도 살리고 그런 상생의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 SK하이닉스를 구미에 유치하자 할 때 이건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게 오면은 대구 청년들의 일자리가 되고 대구의 소득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구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구미 경북과 어깨동무해서 같이 뛰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또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구 시정을 이끈 지가 벌써 5년째입니다. 이제 2014년부터 대구 시정의 어떤 대장 역할을 하고 계신데 한번 돌아보면 뭐 자랑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예, 예. 아니 자랑보다도 우리 대구가 그동안 정말 이 2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섬유를 중심으로 산업화에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방향을 잠깐 놓친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대구가 뒤처지는 도시가 아니라 앞서가는 도시로 가겠다라고 해서 지난 5년 동안 물산업이나 미래형 자동차나 로봇이나 에너지나 의료 이런 이 신산업과 그리고 우리 대구의 ICT 기술을 바탕으로 대구를 스마트 시티로 변모시켜 나가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기반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다행스러운 변화라고 보고요. 또 우리 대구가 역사
정신적으로 얼마나 수준 높고 대한민국을 끌어온 도시입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브랜드화하지 못했어요. 다행히 저희가 국채보상운동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228 민주운동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신한 선열공연도 국립묘역으로 지정이 돼서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는 기반은 다졌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의미 있는 변화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정이 좀 바뀌고 있다. 그동안 나를 따르라는 시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때로는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그리고 시민들도 시정에 참여하고 이런 변화가 저는 대구의 앞으로의 힘이 될 거다. 이렇게 믿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랑 세 가지 제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신산업 스마트시티, 정신문화 중심도시, 소통하는 시정 이렇게 요약하면 야, 야수인가요? 야수입니다. 아, 미녀 앞으로 긴장되시겠습니다. 맞추려면. 감사합니다. 지금 대구 시정과 관련된 질문들 많았었는데요. 이제 대구 아무래도 문화, 예술, 체육 도시입니다. 정말 스포츠, 문화, 예술은 사실 시민의 행복과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조금 곤란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대구 미술관장 지금 공백이 조금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채용 계획이 있는지 대구 문화예술계도 앞으로 또 산적한 문제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술관장 문제부터 문화예술에 관한 짧은 어떤 생각을 관장 공문이 이제 곧 들어갈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모를 두 번 했죠. 한 번은 7분이 응모를 하셨고 한 번은 15분이 응모를 하셨는데 시장이나 우리 시가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모로 나간 데는 그 심사위원들에게 맡기는데 심사위원들이 보시고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적임자가 없다고 해서 못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 연말 올 초에 지금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이 문화 관련된 인사들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립미술관장이 지난 연말에 공모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립, 서울시립미술관장이 공모 중입니다. 여기가는 좀 피해야 좋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겠다 싶어서 그동안은 제도적으로 우리 미술관장도 전에는 연봉이나 이런 게 조금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좀 좋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만들어 놨고 다른 시도 국가시립미술관이나 국가미술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과 공모 절차를 좀 피해서 하자라고 해서 조금 피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2월 달 중순부터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좋은 분들이 오시고 또 우리 심사위원들이 이번에는 좀 꼭 좀 뽑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토크 20분 인터뷰 보시는 문화예술계 미술관장 되시고 싶은 분들 많이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도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지원해 볼까요? 네, 제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잠시 프로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예, 특기 및 취미가 축구시더라고요. 아, 좋아하는 운동.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니 요즘은 요즘 우리 축구 운동장에 나가면은 좀 못하는 군에 가면 고문관이라는 게 있듯이 축구장에서는 삐꾸란 게 있어요. 삐꾸라 그러는데 이제 축구 제대로 못하는 요즘은 옛날에는 제가 완전히 날았습니다. 근데 대구시장 하면서 축구를 게을리하고 또 이렇게 몸도 조금 살이 쪘어요. 그래서 요즘은 삐꾸라고 하는데 좋아하는 것, 축구에 대한 열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전에 기자협회 축구대회도 직접 출전을 하셔서 진짜 날지는 않고 빨리 뛰시더라고요. 네, 잠시 축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대구 FC가 FA컵 우승도 했고 또 올해는 포레스트 아레나 축구 전용 경기장이 건설되면서 축구 붐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요. 또 시장님이 축구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시장님의 축구 사랑 및 향후 발전 방향 한번 자랑해 주시죠. 아니 뭐 제가 대구 FC 사실은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만은 아니라 우리 대구 FC는 프로 구단이 다른 프로 구단은 달리 시민 구단이잖아요.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구단인데
이 구단이 2부 리그로 떨어져 가지고 이건 대구 시민의 자존심의 문제니까 이건 우리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축구를 통해서 시민들 좀 즐겁게 하자라고 해서 제가 많은 애정을 기울였고 또 전용 경기장도 이제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올 3월부터는 이제 거기서 정말 선수들의 호흡까지도 다 관객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구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대구 FC도 실력도 향상이 돼서 지금 1부 리그에서 작년엔 7위하고 아마하고 프로하고 통틀어서 왕중왕전에서 기적처럼 우승까지 했잖아요. FA컵에서. 예. 근데 저는 이런 기반은 시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FC 엔젤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야 이거 우리 축구단 살려야 된다라고 동참해신 힘이 모아서 이렇게 됐고요. 저는 희망 같아서는 힘 모은 김에 더 모아가지고 올해는 FA 우리가 저 프로축구 클래식에서 상위 스플릿으로 올라가고 예. 내년에선 우승 한번 해보자. 우리 대구라고 예. 해서 우승 못하냐. 뭐 이런 기획으로 한번 가려고 하는데 많이 도와주세요. 예, 신화 화이팅입니다. 예. 화이팅. 지금 안 그래도 삼성 라이온즈 야구가 작년 재작년에 별로였는데 축구라도 이렇게 잘해주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포레스트 아레나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저도 자주 축구 응원하러 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장님 그럼 혹시 프로 농구단 또는 배구단을 영입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근데 그 이 영입 부분들을 생각 안 한 건 아닌데요.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이 동계 스포츠하는 배구나 이쪽 이 기업 구단들이잖아요. 시민 구단을 다시 만들기는 우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기업 구단이 이제 대구에 오겠다는 그런 의향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도 지금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더 정성을 더 쏟아야 될 것 같아요. 오리온스 농구단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거 뺏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뺏기고 나서 후회하잖아. 예, 진짜 좋은 기업이 대구에 농구단, 대구 연고지를 둔 농구단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몸풀기 코너였습니다. 아니 이제 본격적인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가요? 네, 코너가 있는데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작은 소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토크 20분 아주 그 가벼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게임을 할 건데요. 벌칙도 있습니다. 벌칙에 걸린 분은 여기에서 이 안대 우스꽝스러운 안대를 또 써야 되는. 아니 게임 한다는 사전 정보를 좀 줘야지. 대구 시장을 불러내놓고 말이야. 갑자기 이렇게. 시장님 죄송합니다. 요즘은 뭐 합시다 그럼요. 순발력 테스트 겸 즉흥적인 게임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많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긴장된다. 첫 방송인데 이렇게 시장님께서 파격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게임은 즉석 삼행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민야 아나운서가 먼저 선택해서 즉흥 삼행시 도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떨리네요. 제가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걸릴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니까 와 제일 어려운 게 걸렸네. 나름대로 지금도 머리가 돌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 CM하고 저하고 협조를 좀 해주도록 하죠.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권! 권영주 시장님 실제로 만나 뵈니까 정말 영! 영하시고 진! 진짜 멋지신 것 같습니다. 와우 와 이렇게 약간 아부성 삼행시가 나왔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미니 아나운서 이렇게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이거 우리 세 명이 다 하나씩 뽑아가 하는 거예요? 이거 권영진으로 세 명 다? 아닙니다. 아니요. 예. 준비한 뭐가 걸릴지 네. 모릅니다. 아 이거 어렵네. 자 우리 시장님 뽑으셨습니다. 야 이거 아 우리 시장 진짜 이거 어려운 거다. 대구시 삼행시가 걸렸네요. 시장 순발력 얼마나 뛰어나신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띄우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도시였던 대구를 구 구하기 위해
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와우. 아,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야. 오, 시장님 뭐 저 구국 열사처럼 이렇게 아, 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 뛰는 우리 시장님 너무 좋습니다. 야, 놀랍습니다. 진짜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거든요. 아, 놀랍고 저는 이제 걱정입니다.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구벌이네요. 달구벌. 달구벌. 아, 아이고 이게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어렵다. 자, 이거 한 30초만 생각해봐요. 아,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네. 자, 우리도 할까요? 도시. 자, 야, 달. 달달한 도시 대구. 구. 구차지 않은 도시 대구. 가. 벌. 벌써 세계적인 도시로 뜨고 있습니다. 와. 아, 정말. 이야, 아 근데 이 두 사람은 이거 뭐 있는지 알고 했죠 이거. 아니, 저는, 나만 싹 모르게 말이야. 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지금 방금 아, 진짜요? 리얼타임으로. 리얼타임으로. 예, 어. 지금 했는데. 내가 참, 보니까 두 사람도 미리 준비한 것 같지는 않아. 예. 준비한 것 같지는 않아. 한 8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시장님은 한 90점 정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방금 생각하는 걸 제가 옆에서 머리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자, 다음 게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호 게임입니다. 그 손가락 다섯 개가 먼저 접히는 사람이 벌칙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미니 아나운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경 낀 사람 접어. 남자 아닌 사람 접어. 아, 불안한데요. 귀걸이 한 사람 접어. 아, 그렇다면 털. 코스튬 있는 사람 접어. 나이스. 베리 나이스. 흰색 브라우스 입은 사람 접어. 아, 아 진짜 위험합니다. 거의 자폭해야 될 듯한 그런 수준인데 나이 30대 접어. 제 나이가 또 밝혀지나요? 그러면 빨간 넥타이 접어. 아, 시작 마찬가지입니다. 저 분홍색 모자 쓴 사람 접어. 이게 분홍색인가요? 분홍색. 이야, 저 드디어 왔네요. 한 큐에 끝내, 한 큐에. 한 큐에 끝내, 한 큐에 끝내, 한 큐에. 2008년도 미스 코리아 전국선 접어. 네, 제가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이야. 감사합니다. 미니 아나운서도 아 이걸 드디어 부력 인증샷. 아 근데 내가 껴봤는데 전혀 굴욕적이지 않아요. 아 그래요? 세상에 눈에 뵈는 게 없어. 야 이거 제가 우리 미니 아나운서 한 지 6년 만에 이런 모습 처음 봅니다. 오. 모자는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아 이건 불공정해. 모자 써요. 모자 써. 너무 아까 뭐 시장은 이것도 쓰고 모자도. 모자. 내가 도와줄게. 맞아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아, 내가 도와줄게. 퍼 훨씬 멋있잖아. 브라보. 브라보. 저 이대로 방송 진행. 야 안 보이니까 용감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상태로 우리 일단. 게임을 우리 간단한 게임인데 시장이 너무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서 사실은 100을 기대했는데 200%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즐거운 게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아쉽다. 네, 곧 있으면 이제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올해 대구 시정에 임하는 각오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아, 경북 도민들께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도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 설 명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도 어렵고 나라 사정도 좀 어려운 한 해라서 설을 맞는 시민들, 도민들의 마음이 좀 안타까울 것 같아서 저도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 때 우리 나 혼자만 살겠다 이런 그런 우리 대구 경북 정신이 아니라 함께 왔던 정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정도 나누고 작은 거라도 좀 농갈라 먹고 이러면서
좀 우리 마음만은 풍성한 그런 설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은 저와 이철우 지사가 손잡고 대구 경북이 한 길로 상생하면서 우리 대구 경북이 과거 대한민국의 중심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 문화적으로 우뚝 섰듯이 다시 그런 시대를 꼭 만들도록 온몸을 던져서 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앞두고 시장님 좋은 덕담 너무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민께 아주 편안한 인사가 되실 거라 생각 들고요. 오늘 그 야수와 미녀TV 토크 20분 첫 방송인데 시장님 대박인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한번 하시죠. 자, 네. 시장님 문제 주십시오. 네. 권영진, 야수, 미녀, 파이팅! 파이팅!